17도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는데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차이가 있을지 마저 확인해 들어가는 제작진. 정확히 1분 경과하고 토리움을 한 국밥은 9.2도가 떨어졌고요. 한번 끓이는 일반 국밥은 15.5도나 내려갔습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 집에 가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시어머니 때부터 이어져온 이 방식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달인. 밀려드는 주문에도 차분히 토렴을 해나가는데요. 그런데 움푹 파인 소태 가장자리가 눈에 띕니다. 토렴하는 가정에서 따랐어요. 다른 거라고요? 정말로요? 네, 다른 거예요. 이쪽 달아가지고 돌리더니 막 이쪽으로 갈았어요. 1년에 한 개씩 받고 치게 해야 돼요. 1년에 하나? 네, 이렇게 다 달아요.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로 대기시간은 감수해야 한다는 대박 순대국밥집.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가게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가는 달인. 저기서 손님을 다 못 받아내잖아요. 저희 가게가 작으니까. 저희 별관 예정지. 별관 예정지요? 예, 예. 여기예요. 어디요? 여기예요. 아니, 지금 보이는 저기가 별관 예정지라고요? 폐가 아니에요? 폐가예요. 이거 지금 새 수리해가지고. 아, 완 헐고하는 게 아니라? 헐려고 하니까 옛 옛날 집이라가지고 이거를 보존하는 쪽으로. 꽤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한 집인데요. 집담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집 아닌가요? 저는 몰라. 이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. 따뜻하고 향집하고 해서. 무조건 도시라고 대박이 나라는 부분 없잖아요. 그렇죠? 여기보다 더한 섬. 아, 무인도라도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조건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. 순대국밥 못지않게 인기라는 이것. 17년 전 거래처에서 구워 먹으라고 준 막창을 이용해서 우연히 개발하게 된 막창 순대인데요.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둘이 먹다가 하나가 기절해도 모를 정도라고. 막창 순대를 만드는데도 달인만의 비법이 있습니다.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쌀뜨는 물을 이용한다는 달인. 지금 넣으시는 건 소주 아니에요? 막창의 특이한 냄새가 조금 독해요. 저희 지금 100%를 잡는다고 못 잡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걸 냄새를 잡으려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한 80, 90%까지 잡는데 10% 약간 미세한 냄새가. 순대에 빠질 수 없는 당면. 재료 하나하나 온 정성을 기울이는 달인의 열정이 흔한 재료를 특별한 음식으로 만드는 거 보셨죠? 당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디선가 긴 대나무 봉을 가져오는 다리. 마치 노를 젓듯이 뜨거운 당면을 저어주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? 당면이 순대를 질게 나오고 꼬들꼬들하게 나오는 걸 좌우를 해요. 이게 시간 타임 놓치면 순대 작품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준비된 당면 넣고 선지와 양념 소스 부어서 달인의 야무진 손끝으로 잘 버무려주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명품 막창 순대 완성. 저희가 동이가 지금 7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. 7살짜리. 엄마, 엄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 이래요. 순대 같은 걸 만지니까 순대 냄새.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. 엄마 이상한 냄새나 화장해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때 뭐 좀 마음이 안 좋죠. 찡하죠. 영업이 끝난 밤 9시. 아무려 번 오늘의 매출을 확인할 시간인데요. 절대예요. 그냥 봐도 액수가 상당할 것 같죠? 카드가 한 150 정도 되고 현금이 한 160 정도 되죠. 지금 안 되고 힘들고 고달픔이더라도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. 그러면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있을 거예요.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운 내시고 화이팅. 누구보다 진한 땀을 흘리는 달인도 화이팅. 전라남도 무안군, 이 한적한 시골에 대박 가게가 있다는데요.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. 한류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 출전 바로 이 삼겹살. 삼겹살에 꿀이라도 발라놨나요? 손님들의 젓가락질은 바빠집니다. 평범해 보이는 삼겹살에 과연 어떤 맛의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? 시골에 오면
저녁에 이제 불을 많이 피우잖아요. 집을 이용해가지고 밥할 때.